서울문화산업대학교는 1996년도에 개교한 문화산업통화 전문대학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뮤지컬, 패션, 푸드 스타일링 등 우리 생활 문화에 걸쳐있는 전반적인 문화산업 콘텐츠의 창작자를 양성해내는 학과입니다. 성광문화산업대학은 한 사람의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콘텐츠를 전문 창작자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보다 특장점이 있다면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창작지원센터, 만화영상도서관, 만화역사박물관, 기타 전공 관련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관련 업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전공별로 문화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 등 문화 관련된 콘텐츠들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고요. 학생들의 창작 지원을 위해서 창작 지원 장학금을 폭넓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대학 특성화 대학으로서 학생들이 소질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기타 교육 강좌 프로그램, 전문 CEO들을 초빙하여 문화산업 창작에 관련된 마인드를 함양시키는데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네 가지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기랑 면접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실기 면접 전형이 있고요. 내신 100%를 선발하는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또한 내신 100% 플러스 가산점이라고 하죠. 자격증 가산점 또는 어학성적 가산점, 각종 수상 경력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문화산업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실기를 한 학생들이 있고 하지 않은 학생들이 두루두루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전형을 개설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의 특성은 감각 위주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실기를 하지 않고 학교를 들어오시더라도 얼마든지 학기 초에 커버리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실기 전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실기 작품의 완성도를 주로 많이 보는 편인데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작품의 아이디어 발상력을 많이 봅니다. 실제적으로 완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창의력과 발상력이 좋은 작품들은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림에 대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발상력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런 이후에 재능을 계속 키워가시는 쪽으로 실기를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뮤지컬 스쿨 같은 경우는 개인 연기, 그 다음에 발성, 그 다음에 춤, 이 세 가지 분야를 각각 5분 이내에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소질과 끼를 평가한다는 기준에서 우리 학은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자기가 앞으로 잠재 능력이 있는 분야가 시험 평가에서 보인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면접 전형은 앞으로 내가 이 분야를 왜 공부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의 실력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준비하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전형 내신 반영 방법은 수도권 모든 대학들과 유사하게 가장 좋은 한 학기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부터 1학년 1학기까지 이 5학기 중에서 가장 좋은 한 학기를 자동 반영하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문화산업 분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과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only one, only the best,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전공하여 자기의 희소가치를 높인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요.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계열의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이쪽 분야는 이제 자기의 소질 중심으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가장 큰 핵심을 잊으셔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 학교는 면접 전형과 실기 전형, 그 다음에 일반 특별 전형 등 이제 다양한 전형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스펙을 갖췄는지, 앞으로 어떤 잠재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그 전공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수시 1차와 2차의 전형을 달리하셔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시 1차에는 보편적인 일반 전형에 지원하셔서 내신으로 선발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 2차에는 그 방법 외에 실기나 면접 전형을 지원하셔서 두 가지 전형에서 같이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형의 이점을 잘 이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문화산업 분야가 굉장히 희소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 밝은 분야니까요. 여러분들의 꿈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대학에 오셔서 힘찬 학생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